내 차 지붕 펴지면 내가 찐빵 아저씨 등 쫙 펴줄게. 야! 너 날 몇 번 봤다고 말이 반토막이냐? 하고 이 변태 자식이. 저희 뭐지? 누구신가 했더니 그 찐빵 아가씨구나. 하늘에서 골프공이 떨어지길래 난 또 기상이변인가 했지. 혹 이번 프로테스트 나가려고 훈련 중인 거야? 그때 보니까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던데. 실력 좀 보여줄래? 아저씨, 이 공으로 안 맞아봤죠? 12걸도 한 대 맞으면요 병원비도 안 나와요. 아, 찐빵 아저씨 막무가내네. 앞으로는 여기서 연습하면 안 될 텐데. 여기서도 돈 지불하고 사용해야 돼요. 여기는 오늘부로 이 사람 땅이에요. 이 사람 마음이겠죠. 쳐보라고 했죠. 아무데나 상관없죠. 환상적인 임팩트인데. 야, 이제 보니 실력자이시네, 찐빵 아가씨. 어때? 저 정도 헤드 스피드에 저렇게 정확한 임팩을 할 수 있다면 300야드를 훌쩍 넘길 것 같지 않아? 글쎄, 정확성이 어떨지는 아직 봐야 하지 않을까? 골퍼라면 누구나 비거리에 있어서 욕심을 내는 법이죠. 하지만 골프는 정확성이 생명이에요. 잠시 빌릴까요? 치는 게 목적이라면 골프 말고 야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제가 알지?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 1위 민혜령. 도대체 대개 정체는 뭐예요? 다시 올 테니까 저공 찾아놔요. 보상해야지. 남의 차 찍으러 놓고 완전 쌩을 까네. 그럼 정식으로 청구하든가. 내 차 지붕 펴지면 내가 찐빵 아저씨 등 쫙 펴줄게. 야! 너 날 몇 번 봤다고 말이 반토막이냐? 하고 이 변태 자식이.